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봄을 맞이해서 조금 신나는 소식입니다. 서울시에서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 동안 2021 서울 패션 위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 웬 패션 위크냐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패션 위크를 개최하게 됐는지 자세한 내용 안형준 서울시 도시제조업 거점 반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열리는 서울 패션 위크. 이 패션 위크 하면 패션쇼가 떠올라서 조금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 패션 위크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진행되었던 그 패션 분야의 대형 행사입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국내 패션 브랜드를 발굴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고 그 국내 패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예, 쉽게 생각해서 서울 패션위크 하면 패션쇼가 생각이 날 텐데요. 그렇습니다. 예, 코로나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서울 패션위크를 국내 디자이너들을 해외에 알려서 해외 수주를 또는 국내 수주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해서 야외 활동이 제한되면서 그 의류 등 그 패션 잡화 구입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 패션 업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돕기 위해서 2021년 춘계 서울 패션위크를 매년 하던 걸 중단 없이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진행 방식은 우려하신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코로나 방역 상황에 맞게 비대면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예예. 그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디지털 방식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보통 생각하는 바와 같습니다. 기존에서 이제 기존의 무대를 설치해서 그 서울 패션위크 기간 동안 바이어나 초청된 일부 시민들이 행사장으로 오셔서 관람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아, 그렇죠. 예, 그런 방식을 이제 디지털 비대면으로 저희가 전환해서 하는 건데요. 예. 그 사전에 런웨이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서울 패션위크 기간 동안 온라인을 통해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예, 디지털 방식의 장점이라면 일반 시민들 모두가 그 프론트로 런웨이 맨 앞줄에 앉아서 관람할 그렇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예예. 예, 그래서 디지털 방식으로 처음 진행된 게 작년인데요. 작년 이제 재작년 대비해서 그 관람객 규모가 109만 명, 즉 한 210% 정도 증가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 지난해에도 디지털로 한번 진행이 됐었군요. 예, 추계 때 진행을 한번 했습니다. 아, 좀 많은 분들께서 관람을 하셨고. 그렇죠. 예. 특히 올해 서울 패션 위크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좀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예, 예. 2021년 춘계 서울 패션 위크의 저희 큰 주제는 K패션과 K컬처가 결합하는 맥락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예. 이 세계 그 유수의 그 패션 위크에서도 뭐 루이비통이나 구찌 등 해외 명품 브랜드가 자국의 대표적 문화 콘텐츠인 루월 박물관 배경으로 패션쇼를 펼치면서 그 패션의 가치가 높아지고 예. 아울러 도시나 나아가 국가의 품격까지도 높이는 활동으로 엮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효과를 좀 거두기 위해서 예.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저희가 문을 두드렸고요. 예. 그 취지에 이제 그 기관들에서 공감을 해줘서 올해 처음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런웨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 굉장히 멋있겠는데요. 예, 예. 예, 예. 그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 유물부터 해서 국보 86호 경천사 10층 석탑과 국보 83호 방가사유상을 배경으로 런웨이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예. 현대미술관의 경우는 이승택, 양해규 등 한국을 대표하는 그 미술 작가분들의 작품을 배경으로 패션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이외에도 이제 서울에 하면은 이제 도시재생의 대표적 결과물인 그 상암동의 문화비축기지라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예. 예, 거기와 뭐 선유도 공원 등 한강의 여러 그 지구별 공원을 배경으로 런웨이가 같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서울의 문화와 자연을 함께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예예. 패션 위크 시민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마지막 인사와 함께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예예. 저희 올해 21년 서울 패션 위크는 예년에 저희가 추구했던 바와 같이 예. 서울시 국내 패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한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 패션 위크를 통해서 국내 패션계에서 그 BTS와 같은 글로벌 스타 브랜드가 탄생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예. 이것이 국내 패션계의 위상을 높이고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로 자리 잡기를 더욱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모든 게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해야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관심과 재미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오프닝에서는 그 판소리를 포함한 대중음악으로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그 범 내려온다 이날치 공연이 있습니다. 아, 유명하죠. 예예. 예. 그 피날레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DJ 패기구의 공연이 예.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는 3월 22일 월요일부터 저희 서울 패션위크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 TVND, 티빙 등을 통해서 장소 불문하고 랜선 일렬에서 관람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예. 있고요. 패션을 사랑하시는 모든 시민들께서 저희 초청 대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 그 장소 불문 그 접속하셔서 알겠습니다. 관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형준 서울시 도시재조업 거점 반장이었습니다.